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조명 리뷰를 이어가게 되네요. 오늘 가지고 온 조명은 스몰리그의 RC350B라는 모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350W 출력에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바이컬러 조명입니다. 우쌰! 오, 묵직합니다. 이 녀석은 가격이 꽤 나가는 고출력 조명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야 출력 대비 가격이 싸졌지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벼운 가격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겁고 비싼데 굳이 고출력 조명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피사체와 충분한 거리를 두면서 부드러운 빛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 빛은 광면적이 클수록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죠. 때문에 거추장스럽더라도 가능한 큰 소프트박스를 쓰게 되죠. 보통 소프트박스 내부를 보면 네, 이렇게 중막과 외막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빛의 방향성을 제한하는 그리드까지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빛이 균일해지고 부드러워지긴 하지만 조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출력이 반의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또 빛을 더 자연스럽고 극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북라이팅이라는 기법도 사용합니다. 이게 마치 창문에서 은은히 들어오는 태양광처럼 보이기 위한 세팅인데요. 보시면 여러 번의 디퓨징과 반사를 이용해서 엄청 부드럽고 큰 광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면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보신 것처럼 조명 세팅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디퓨징과 반사를 통해서 출력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때문에 제작자 입장에서는 고출력의 조명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께는 350W가 무슨 고출력이냐, 요즘 5,600W, 뭐 1000W는 돼야 고출력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런 조명들은 개인이 소장하면서 운영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한 달여간 사용해본 이 RC350B는 이 고출력의 니즈와 1인 운용 가능점에 적절한 밸런스를 갖춘 녀석입니다. 자, 먼저 간단히 구성품 체크해볼게요. 네,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면 네, 심플하죠? 조명 본체, 리플렉터, 여기 아댑터와 여기 보시면 스탠드 어댑터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패브릭 재질의 가방 자체도 꽤 고급지고요.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세팅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은 고출력답게 무게감이 꽤 있습니다. 조명 무게만 3.3kg고요. 가방 전체의 무게는 7.9kg입니다. 마운트 방식은 보헨스 마운트고요. 위쪽에 두 개의 쿨링 팬이 보이죠. 이게 1m 거리에서 28dB 정도의 저소음 팬이라고 하는데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뒤쪽에는 조종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퀀시 노브와 FX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이펙터 종류를 고를 수 있고요. 프리퀀시 노브를 돌리면 효과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매끈하면서 노브란 편입니다. 역시 스몰리그답게 만듦새가 아주 좋고요. 여기 보시면 전원부는 고정 가능한 XLR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옆쪽 단자는 유선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탠드 어댑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조명이 무거운 만큼 안전을 위한 댐핑 시스템이 적용됐는데요. 틸트 레버를 이렇게 풀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헤드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엄브렐라 홀더도 있고요. 또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덩치를 줄일 수 있어서 수납 시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 녀석의 출력은 350W입니다. 그 리플렉터 장착 기준 1m 거리에서 11만 5천 룩스의 밝기를 낼 수 있어요. 확실히 200W 조명들에 비해서는 훨씬 강한 출력을 내줍니다.
사실 조명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라 제가 스몰리그의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세대 광원칩을 사용했다는 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이 덕분에 높은 출력임에도 저전력으로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같은 전력을 썼을 때 일반 광원칩보다 35%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다고요. 또 어댑터도 3세대 반도칩을 써서 95% 이상의 높은 효율로 전력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광질이 태양광과 얼마나 비슷하냐를 측정하는 연색성 지수는 CRI 96 플러스, TLCI 97 플러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해보면서 가장 좋았던 건 역시나 높은 출력이었어요. 소프트박스에 그리드 끼고 조명을 멀찌감치 놔둬도 제가 원하는 광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자 잠깐 보여드렸는데 조명을 유선으로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폰의 스몰 고고라는 앱을 통해 무선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스몰리그는 원래 카메라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죠. 최근 들어 조명이나 삼각대로 제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지만 사실 300W 이상의 조명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의심이 좀 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간 이 녀석을 사용해본 소감은 생각보다 꽤 괜찮다였어요. 안전을 위한 댐핑 시스템과 전력 대비 밝은 출력,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바이컬러와 깔끔한 빌드 퀄리티, 이렇게 이 녀석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100만원 초반대 안정적인 고출력 조명을 찾으신다면 이 녀석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보시려면 종모양의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 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 Cross the stratosphere.